요즘 세상이 이렇다 보니 불륜 잡을 때 많이 쓰이는 스파이 앱도 덩달아 기승입니다. 주인 몰래 스마트폰에 깔면 도청을 할 수 있는 불법 앱인데 경찰이 이 스파이 앱을 10초 만에 찾아서 없애주는 백신 앱을 내놨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다운받았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김모 씨는 인터넷 흥신소에 애인을 감시해달라고 의뢰합니다. 흥신소는 내연녀 스마트폰에 도청 앱을 깔고 통화 내용을 도청해 의뢰인에게 넘겼습니다. 전화번호 돈이 남의 전화로 한다? 그게 가능해?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에 만 원 안팎의 돈만 내면 일명 스파이 앱을 이용한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합니다. 제 위치는 현재 경찰청 6층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통화 내용이 모두 녹음됐습니다. 제 위치는 현재 경찰청 6층입니다. 관련 피해 사례가 늘자 경찰이 스파이 앱을 막아주는 안티 스파이 앱을 배포했습니다. 앱을 깔아 실행하면 자동으로 스파이 앱을 찾아 제거하고 치료해줍니다.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누구나 구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스파이 앱 피해를 예방하려면 수상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은 열지 말고 휴대전화도 남에게 빌려줘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진호입니다.